예쁜 발을 만드는 발관리법 6가지. 얼굴을 관리하는 것처럼 발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은 발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발은 관리를 잘해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이다. 오늘은 예쁜 발을 만드는 발관리법을 소개한다. 1. 물기 제거. 발을 물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해보자. 가능한 한 천연 소재 및 공기가 통하는 소재로 만든 신발을 신어야 한다. 며칠간 계속해서 같은 신발을 신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균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샤워를 하고 나서 발에 남은 물기를 잘 닦고 말려야 한다. 2. 발톱을 제대로 깎자. 내향성 발톱이 생기지 않도록 발톱을 제대로 깎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해보자. 둥근 모양이 아니라 일자로 발톱을 잘라야 한다. 너무 짧게 자르면 감염 또는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큐티클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도구를 사용해보자. 3.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발을 건강하게 유지해보자. 물 1리터당 소금 한 숟갈을 넣고 따뜻한 물에 발을 15에서 20분간 담가둔다.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발톱을 살짝 들고 싶다면 치실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감염이 생긴 부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야 치유 속도가 가속화된다. 발톱이 다시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지만 발톱 주변이 붉어지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한다. 4.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로 발을 씻으면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만들고 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5에서 20분간 족욕을 해보자. 소금, 에센셜 오일, 허브차를 첨가해도 된다. 베이킹 소다 족욕을 한 뒤에는 부석이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보자. 5. 수분크림. 수분크림은 얼굴뿐만 아니라 발에도 필요한 제품이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수분을 공급하는 글리세린 또는 레시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는 크림을 도포하지 말자. 6. 발 마사지.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피로를 해소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5분간 발 마사지를 해보자. 테니스 공으로 발을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7. 각질 제거. 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보디 오일에 설탕 몇 숟갈을 넣고 잘 섞는다. 각질 제거가 필요한 부위 또는 발 뒤꿈치에 도포한다. 설탕은 각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데 또한 도움이 된다.